인사. 예, 안녕하세요. 여기. 네. 자, 본인 소개. 네. 누구세요? 대전에서 온 양상모입니다. 네, 양상모예요? 예. 어, 나 양승모인 줄 알았어. 아, 네. 양상모 씨. 70년 개띠. 네. 네, 말해야 됩니다. 얄밉게 해요, 우리 얄밉게. 자, 무슨 일 하세요? 좋은 일해요. 네, 좋은 일 합니다. 네. 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네. 네,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복장이 무슨 복장이에요? 폭주족 복장입니다. 폭주족 복장 맞습니다. 네. 할리 몰고 다니시는 우리 양상모 씨. 네. 자. 형님, 빨리. 뭐를 빨리요? 노래. 노래? 아니, 우리 같이 오신 분들 좀 인사 좀 시켜야죠. 자, 일행분들 어떻게 되세요? 처음 본 사람들. 네, 여기. 저 사람 몰라요. 네. 아, 몰라요? 네. 왜 같이 앉아 있어요? 아, 그냥 앉아 있어요. 예. 아, 모르는 사람하고도 막 앉아 있어요? 야, 사랑한다며. 야. 아, 그래요. 조금 마음에 들어서. 네. 어, 그러시군요. 우리 그 같은 일행분 중에 저분이 분위기 메이커인 분 같아. 톡톡 튀는 그런 분위기. 네. 저는 근데 민증 검사 해야 돼. 네. 아니, 내가 볼 때 60살이 돼도 저분은 저럴 것 같아. 어, 톡톡 튈 것 같아. 연주야. 네. 계속 튈 것 같아. 어. 민증 검사 한번 해. 네.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딸내미 같아. 분위기 메이커가 있어야 돼요. 어디 가든지. 없으면 재미없어요. 네. 그러니까 앉아서 막 술만 먹나 그냥 막 이렇게. 싸운 사람처럼. 네. 이게 즐겁게 웃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모임 자체가 이름이 뭐예요? 없어요. 멍방이에요, 멍방. 멍방은 또 뭐예요? 멍멍. 아, 개띠 모임. 어, 개띠 모임이구나. 근데 전국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1년에 몇 번이나 모여요? 몇 번 모이나? 1년에 몇 번 모여요? 여러 번. 3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예, 3년에 한 번씩. 그 왜 그러는 거야? 윤달 낀 것도 아닌데. 어, 알겠습니다. 네. 아, 자주 모이면 문제가 생기죠. 네, 썸 탈까봐. 아, 알겠습니다. 네, 눈 마실까봐. 띄엄띄엄 봐야 되는구나. 어,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3년 후에 또 보는 거예요? 아, 네, 이제 3년 후에 또 볼 것 같아요. 네, 아직 5년 만에 지금 봐요. 우리 둘이. 네, 5년 만에 보는데 그대로예요. 어떻게 그대로? 옛날부터 건덩건덩 거렸어요. 이렇게. 어. 지금도 건덩건덩. 네. 네, 네, 건들건들해요. 네, 건들건들해요. 네. 아예 스무 살 때도 그랬을 것 같아. 네. 자, 이분은 60살 때도 똑같을 것 같아. 건들건들. 네. 자,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 잊어버렸어요? 네. 잊어버릴 나이야. 네. 돌아서면 잊어버릴 나이야. 아니 그때 왜 뒤로 자빠집니까, 거기는? 아니 혼자 자빠지지 왜 두 사람 끌고 자빠져? 자, 여자음이요? 네, 여자음으로. 어, 남자가 건들건들한데 여자 목소리를 내겠대. 여성스러워. 약간 중성인가봐. 어, 알았어요. 벗으면 혹시 반짝반짝. 시끄러 형님 빨리. 네, 시끄럽대야 나보고. 건들건들해요. 네, 무서워서 빨리 해야 되겠어. 네. 자, 비와 당신 넘블피시 버전으로.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갑니다. 네.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위
잊어버렸는데 바보 같은 나 눈물을 날고 사무친 건지 미운 당신은 아직도 나는 그리워하네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접어버렸는데 같은 날 눈물이 날 걸 다시 나를 텐데 잊지 못한 내가 싫은데 언제까지네 마음은 아플까 이제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져버렸는데 바보 같은 나 눈물이 아, 생각 외로 잘했어. 그죠? 와. 아니, 원래 이렇게 노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 동안 연습 많이 했나봐. 아. 아. 앵콜, 앵콜 하면, 앵, 에, 취소. 앵콜 하다게 하면은, 이제 실력이 이제 뽀록이 나서 안 돼.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